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또 어디에 왔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여기에 왔죠. 뒤로 보이시는 나로 발사 장면, 여기는 바로 나로와 누리호를 발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나로 모형처럼 지금 여러분의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도 이렇게 나로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듯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주가가 연일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위로 쭉쭉 치솟아 오르시라고 오늘은 여기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로 발사대가 있는 여기는 어디냐?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외나로도 섬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되는 로켓이 발사할 때는 모두 대부분이 다 여기서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가장 궁금하시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저 장대양봉 저 큰 로켓처럼 이렇게 여러분 종목도 쭉쭉 올라가서 수익 크게 크게 챙기셔야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2차전지 어떻게 되느냐? 좋습니다. 언제까지? 3차전지 나오기 전까지. 아, 그러면 갑자기 3차전지? 3차전지 뭔 생뚱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무조건 생뚱맞은 얘기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요. 부동산업을 하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고 주식업계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차원적인 배터리 사용할 때 바로 한번 사용하고 방전되면 소멸되는 배터리 사용할 때 충전이 되는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우와 누가? 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삼각대가 아니라 셀카봉이라 제가 움직일 때마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약간씩 흔들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삼각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와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마 라고 했는데 지금 다 2차전지 쓰고 있죠. 그렇죠? 자동차며 휴대폰이며 그리고 충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죠. 그리고 뭐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나오고 인산철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3차전지라고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전지가 나오면 제가 어느 정도 어떤 성능을 가지고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3차전지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바로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가 뭐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죠.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성능은 약간 낮췄지만 가성비가 좋은 인산철 배터리죠. LFP 배터리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여러 지금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이 선택을 해서 생산을 양산을 많이 하고 있는 배터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재 원자재를 굉장히 구하기 쉬운 배터리가 또 있죠. 바로 나트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재료다 보니까 소재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사실상 만들어내기도 나트륨 배터리 대비 쉽지 않죠. 하지만 나트륨 배터리는 말 그대로 나트륨이죠. 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염전을 너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원 재료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쉽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도 낮출 수 있죠. 왜냐 원소재 자체가 저렴하니까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뭐야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황화 리튬 대비. 그러면 황화 리튬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바로 가장 고가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메탈 리튬 메탈 배터리인데 리튬 메탈 배터리.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그렇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거의 제로. 그리고 최고 한 번 충전에 500km에서 1200km까지 달릴 수 있고 충전 시간 또한 대폭 축소되죠. 2시간에서 15분으로 확 단축됩니다.
지금은 사실상 휴게소나 어디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에 우리 전기차 저도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전기차 충전 한번 해놓고 잠을 자야 돼요. 아니면 다른 볼일을 봐야 된다.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는 게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멘탈 배터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느냐. 제가 볼 땐 성능이라기보다 직접적인 성능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거. 간접적으로 바로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도 결국 해결하지 못한 게 뭐가 있죠? 바로 무게와 부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부피를 확연하게 줄이고 무게를 더 낮출 수가 있다면 차의 연비도 좋아지고 그 차에 들어갈 때 그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의 배터리가 이렇게 앞에 본네트에 이제 한 바퀴를 두르는데 엔진 주변을 그 불편함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이제 직접적이라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의 그리고 이제 착장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나오는 게 3차 전지가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3차 전지가 나오기 전까지 2차 전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시 지금 어찌 보면은 방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작년에 적자 전환했죠. 올해 적자 전환 들어갔어요. 하지만 야심차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적자 전환이라는 이 악재를 타파시키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실행하고요. 에코프로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시켰고 이제 조만간 이루어집니다. 뭐 이렇게 포스코 DX나 LNF 같은 경우 사실 코스피 이전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큰 재미 못 봤지만 누가 또 압니까? 포스코 퓨처엠처럼 큰 재미 볼 수도 있다는 거. 주가가 5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뛰쳐 올랐죠. 그런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또 인터배터리에서 뭐라고 발표했죠? 에코프로가 이제 주주총회 또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이제 리튬, 양극재, 폐배터리 사업 외에도 음극재와 분리막 전해질까지 손 대겠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사업을 모두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엔캠이죠. 전해질 100% LG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는 엔캠. 이 엔캠이 우리나라 일단은 전해질 생산 공급량 1위이기 때문에 엔캠과 함께 전해질 관련해서는 손을 잡고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뭐예요? 음극재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양극재랑 같이 생산하는 기업이 포스코죠. 그러면은 이 포스코가 흑연 공급량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 인터내셔널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연간 9만 톤 공급을 현재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마다가스카르라든지 탄자니아 해외 기업들과의 광산을 통해서 여기에서 넥스트 소스죠. 파트너 기업. 이 기업을 통해서 연간 9만 톤에서 지금 15만 톤까지 늘리기 위해서 점점 더 흑연을 확장하고 있어요. 흑연 공급량을. 공급, 지금 공급량을 그리고 공급처를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포스코와 이제 음극재 필수 소재인 흑연 공급을 같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무엇을 공급하죠? 또 동박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데 국내 공급 1위입니다. 독보적이죠. 그러면 전 세계 270개 나라에서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전해질의 필수 소재도 역시 동박이죠. 그러면 동박 공급 또한 이제 포스코와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라이벌 경쟁 구도지만 결국 또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합치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스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왜 불편하느냐? 바로 본인들이 지금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인데 이제 경쟁 라이벌 경쟁사 바로 에코프로와 LNF 또한 지금 바로 테슬라의 양극재 진납을 했는데 여기서 또 욕심을 더 부립니다. 바로 우리도 음극재 사업 할 거야. 음극재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LNF 또한 음극재 사업을 하죠. 그러면 LNF 또한 음극재 필수 소재 흑연을 공급처 그리고 공급망을 확보하기 전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요. 현재 공급처와 공급망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외에는 따르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흑연
인조우견이든 천연우견이든 이렇게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업들도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결국은 포스코와 LNF 에코프로는 음극재 관련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또 금양이 4695 배터리를 또 이제 공개했죠. 인터배터리에서 개발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양 또한 지금 주가가 12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테슬라부터 해서 지금 포드, BMW 모든 완성형 전기차 기업들, 우리나라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죠. 현대, 기아도 똑같아요. 이제는 LFP 배터리로 당분간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경쟁으로 이제 유일한 LFP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지는 애가 되는 거고, 거기에 LFP 배터리가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게 나트륨 배터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LFP 배터리 최신형 개발을 한 금양이 또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는 금양 같은 경우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백금 촉매 기술이죠. 백금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2차전지, 그리고 양극재 지르코늄, 이제 양극재 성능 극대화시키는 첨가제,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 세 가지를 개발했고, 그리고 2차전지 공장까지 건립했는데, 중요한 건 확연한 공급이죠. 공급이 아직 뚜렷하지가 않다. 확실한 매출이 2차전지 관련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이 기존 같은 경우는 생산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루어지더라도 중간 업체를 거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여러분? 왜냐? 생산 공장이 있는 양산이, 대량 양산이 가능한 업체를 거쳐야만 본인들의 기술이 뛰어난 그 개발된 제품을 특화시킬 수 있고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8천억을 들여서 지어지는 공장이 완공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직납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인 2차전지 대형주들 몇 종목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소부장 기업 하면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바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웰바이오텍은 조금 그런데, 크리스탈 신소재도 있겠고요. 그 외 다양한 기업들이 또 존재하죠.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있겠고, 여러 기업들이 존재를 해요. 아까 언급했던 엔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 외 상보, 천보 이런 종목들, 기업들, 대동은 우리나라의 농기계 테슬라라고 불리우지만, 일단은 대동도 2차 전지를 농기계에 탑재시키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이 기업들 특징이 뭐죠? 소부장 업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2차전지 메인 소재보다는 부품, 2차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리튬 같은 그런 소재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인데, 결국은 리튬값 상승이 가장 이 소부장 기업들의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앞으로 이렇게 횡보를, 좋은 횡보를 그려줘야 결국은 2차전지 대형주들도 밑에서 따라오게 되면은 작은 중소형 종목들, 기업들이 따라오게 돼야 대형주들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더 커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하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잠시 주춤했기 때문에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LFP 배터리,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로 가게 되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확 축소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확 내려가죠. 그러면은 무엇이 장점이 있죠? 지금 가장 전기차 수요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더불어서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죠. 충전소가.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가격이 중요하죠. 보면은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 모델 3, Y3죠. Y3였나? Y죠. Y 시리즈. 걔를 제외하고는 다 1억이 넘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고가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테슬라만 전기차 만들어냈죠. 그렇죠? 거의.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BMW, 벤츠, 아우디, 포드, 얘네는 전기차 원래 거의 생산 안 했죠. 제네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들이 죄다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쟁 구도를 갖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수요자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격을 낮춥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 점점 저렴해지는 가격,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리엄,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전지 대형 종목들이 주가가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그 기존 차트를 보면 알아요. 일단 공통점이 있죠. 작년에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 진짜로 거의 뭐산 모양을 그리면서 대형산, 설악산 같은 모양을 그리면서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하면 그래도 이제 뭐 에코프로 또 마찬가지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까지 갔다가 뭐 에코프로 비하면 10몇만 원대, 그리고 에코프로는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박스권 벗어났는데,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잘 보시게 되면 금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주도할 때쭉 하고 주가가 19만 4천 원까지 갔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쭉 하고 내렸어요. 또 거품이 쭉 빠지면서 내려왔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바로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초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냅다 달리더니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 근데 그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대형주기 때문이에요. 대형주라는 얘기는 수급이 많이 몰린다. 외인들, 뭐 기관들, 세력들, 외에 증권사들까지 이 수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하이드로 리튬이나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죠. 리튬 포어스, 웰바이오텍, EV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됐죠? 역시나 똑같이 작년에 2차 전지 주도, 그리고 각자 이제 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 한번 쭉 올랐죠. 근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쭉 빠지고 있죠. 계속 빠져요. 올라가질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슈가 있을 때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고, 이번에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한번 22%, 뭐 리튬 포어스 28%가 찍었는데, 무엇이죠? 바로 포스코에서 리튬 총괄 관리자로 계시던 전웅 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설립하신 리튬 플러스죠. 이 리튬 플러스가 볼리비아에서 리튬 염호 추출 1단계를 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결국 소부장 기업들은 이슈가 있을 때한 번씩 튀어 오르지, 이 수급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이죠. 예를 들어서 금양이나 뭐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 섹터는 아니죠. 삼부토운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몇십만 주, 몇백만 주예요, 하루에. 그런데 보시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몇만 주, 몇천 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워낙 수급이 더디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거래량이랑 거래대금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 뛰쳐오르지 모르지만 못하지만, 금양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틀리죠. 워낙 대형 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 자체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슈나 한번 터졌을 때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잠자고 있던 모멘텀이 깨어나면서 역시나 주가가 확 하고 뛰어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제가 갈 수밖에 없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설명으로 여러분 도움 드렸고요.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뒤에 보이신 다시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저렇게 우뚝 솟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우주를 뚫고 올라가는 나로우처럼 여러분의 종목도, 보유 종목도 당연히 지금 대부분이 시청자분들, 지금 재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소액 주주님들이시겠죠? 시청자분들 대부분 소액 주주님들이실 텐데,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 종목들 뒤에 보이시는 나로우, 조형물처럼 나로우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 꼭
담아내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좀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스위스에서 이미 금리 인하 시작했습니다. 단행했고 멕시코도 따라서 금리 인하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어서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450km 운전해서 전라남도 고흥군까지 와가지고 나로 발사대 옆에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곳에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도록 약속드리며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